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5개월 전한 구독자님께서 네이버 카페에 공유해주신 기사를 보고 정말 오랜만에 투자하고 싶은 국내 상장 ETF가 곧 상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 배당 ETF인 SCHD 추종지수와 미국채 10년 지수를 5대5로 결합한 지수가 한국 거래소에서 개발됐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저희 목표였는데요. 국내 상장 S&P 500과 나스닥 ETF,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비교해서 특별한 장점이 없어 보이는 ETF지만 제가 관심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이전에 영상으로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IRP와 퇴직연금 DC 안전자산용으로 모아가기 딱 좋은 ETF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 모아가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안전자산 30%를 어떻게 채울까라는 고민이 항상 있을 겁니다. 영은저축 펀드는 정말 단순하게 투자자 성향이나 목적, 기간 등에 따라 S&P 500, 나스닥, SCHD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 개를 조합하기만 해도 충분하지만 IRP와 퇴직연금 DC는 계좌 총자산의 30%만큼은 이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계좌의 주식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TDF 펀드나 주식 채권 혼합 ETF를 투자하면 되고 자산 배분이 좋다 생각하면 채권 ETF를 모으면 됩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면 안전자산 30%를 예금이나 예수금으로 넣어놓고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저점 매수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적립식으로 미국 ETF만 매수해도 충분한 영금저축 펀드와 투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자산 30%를 어떻게 채울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개월 전 업로드한 영상 조회수가 10만회를 넘은 것만 봐도 구독자님들께서도 저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4개월 전에 나온 기사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8월이 돼도 전혀 소식이 없었고 저 역시 회사일로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네이버 카페 회원님들께서 ETF가 상장하는 달과 상품명, 배당금 지급 시점과 이벤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해당 상품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공유해달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고, 최근에도 관련 상품 문의 댓글이 달렸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 관련 정보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서 이제야 별도 영상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9월 중 상장 예정이고, 현재까지 출시가 확인된 곳은 솔미당으로 유명한 솔 ETF라고 합니다. 8월 14일에 효유님께서 주요 자산운용사에 직접 물어본 결과를 공유해 주셨는데, 솔 ETF에서 9월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자산운용사도 상장 계획이 있는지 효유님께서 답변받지 못했던 타이거와 코덱스에 저도 직접 메일로 문의해 봤는데요. 타이거는 아직 상장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코덱스는 저도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해거북이님께서도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상품명은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이라고 합니다. 상장 전에 ETF 이름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새해거북이님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해당 ETF 관련해서는 이벤트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는 아직 상품명도 안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구독자님들의 정보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2014년 9월 8일 기준 상장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혀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9월 중 출시되고 매월 중순 월배당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안전자산용 ETF로 해당 지수를 좋게 보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했었는데 이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더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최소 3%는 기대해 볼 만한 시가 배당률입니다. 최근 SCHD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4% 가까웠던 시가 배당률이 다시 3.5%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준수한 수준이고 미국채 10년물 ETF인 IEF 배당률은 3% 초반으로 오히려 오른 모습입니다. KRX 다우존스 미국 배당 국채 혼합 지수가 SCHD와 미국채 10년 지수를 반반 담은 만큼 서로가 어려운 시절을 도와주면서 현금 흐름 늘리기 괜찮은 조합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가 배당률이 3% 초반이겠지만 해당 지수도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과거 데이터 기준이지만 2012년에 SCHD와 IEF에 1,000만 원씩 투자하고 매년 나오는 배당금을 차트로 그려보면 나름 아름답게 배당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수 리밸런싱 방법과 주기 상관없이 단순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SCHD의 강력함 덕분에 충분히 배당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연평균 배당 성장률 9.1%로 SCHD 100% 투자와 비교하면 과거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낮아 보이지만 숫자 자체가 절대 낮은 편이 아닌 만큼 연금 계좌처럼 시간에 투자하는 환경이라면 사놓고 숙성할 만한 ETF라 할수 있죠. 파이어족 국룰인 4% 법칙을 안전자산용 ETF만으로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해당 지수 시가 배당률이 3.2%고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9%라고 가정하면 5년만 투자해도 나의 시가 배당률은 4.5%가 됩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10%를 뗀다고 해도 세후 배당금이 4% 넘는 만큼 파이오족 지망생이나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IRP와 퇴직연금 DC에서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락가락하는 IEF, 연간 배당금이 변수인데 배당 안정성에 특화된 SCHD가 50%나 들어가 있는 만큼 과거 데이터처럼 어느 정도 하방은 잘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가 배당률 3.5% 기준 1억 투자하면 세전 월 배당금은 29만원인데요. 당장은 배당금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자체 배당 성장과 세액공제 환급 그리고 이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할 때까지 열심히 모아간다면 SCHD와 미국채 10년 ETF 모두 근본력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풍성하고 안정적인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처럼 월 중순 배당금 지급한다고 하니 월 초에 받는 위험자산 배당금을 안전자산에 재투자하고 중순에 받는 배당금 늘리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배당금 받고 기록하는 재미가 중요한 분들에게 깨알 포인트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스닥과 다른 움직임 보이는 종목 구성입니다. 서대리는 안전자산 30% 룰 때문에 다른 절세계좌와 다르게 IRP는 나스닥 ETF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SCHD와 IEF 주가는 나스닥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다 보니 투자로 배당금도 늘려가면서 IRP 계좌 자체 안정감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SCHD 모아가는 분들은 나스닥 ETF인 QQQ도 함께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분위기만 봐도 그동안 미칠 듯이 오르던 나스닥 기술주와 반도체는 잠시 쉬어가거나 하락하는 모습인데 노잼 그 자체였던 SCHD와 리얼티인컴 같은 배당주들은 이럴 때 덜 빠지거나 오히려 상승하면서 현재 6개월 수익률을 역전한 모습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QQQ 100%를 포트 1, SCHD 100%를 포트 2, QQQ 70%와 SCHD IEF 각각 15%를 포트 3으로 구분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백테스트 돌려보면 워낙 나스닥이 좋았던 기간이라 수익률 1등은 당연히 포트 1입니다. 포트 1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18.04%고 포트 2는 11.58%, 혼합인 포트 3은 14.93%입니다. 다만 연평균 수익률이 높은 만큼 주가 변동성 역시 커집니다. 물론 QQQ 100%인 포트 1 MDD가 32%고 혼합형인 포트 3은 27%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때되면 들어오는 월 배당금과 SCHD와 IEF만 따로 떼서 보면 나스닥보다 변동성이 낮은 만큼 엄청난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심리적 방파제 역할은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미국채 10년물 지수를 반반 섞은 ETF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만 55세 연금 수령하려면 앞으로 20년 넘게 남은 만큼 이 ETF 안전자산 30% 채우는 용으로 투자해볼 생각이지만 안정적인 주가와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투자기간이 길지 않은 분들이라면 절세계좌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몰빵 작전은 상품이 나오고 난 뒤에 배당금 지급과 성과를 지켜보고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제가 IRP와 퇴직연금 DC에서 안전자산으로 모아가면서 괜찮은 ETF인지 직접 실험해보고 그 과정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보겠습니다. 그동안 IRP 계좌는 마음에 드는 안전자산용 ETF가 없어서 연금저축펀드처럼 월정립 매수를 하지 않고 연말에 300만원 입금해서 한방에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했는데 앞으로는 IRP도 매월 25만원씩 입금하고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과 안전자산 ETF를 무지성 월정립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